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전 세계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120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가까이에 있는 문제보다는 멀리 있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보는 것이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영혼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말씀 재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이 장들은 에스라의 슬픔, 회개, 권면의 세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회복하는 데 쉽지 않은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재건해 가야 하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는 에스라의 슬픔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직접 보고 들은 이스라엘의 죄의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립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율법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의 풍습과 문화와 죄를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간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지도층들이 오히려 이 잘못된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귀환도 이루어졌고 성전 재건도 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공동체가 회복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내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내면의 상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엄청나게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경험하였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 충분히 결심했고 단련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그들은 과거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조상들이 걸었던 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못 교육하신 걸까요? 이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훈련되고 교육되고 단련되지만 여전히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격리가 되었고, 지금 다시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영향이 너무나 커서 어떤 이들은 역사의 달력을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이렇게 나누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물질적, 영적인 희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2차 세계대전보다 세계 경제에 더큰 충격을 주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72년 만에 최저인 마이너스 9%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아무 교훈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고 가망이 없는 이들일 것입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에 놀라고 비통해했습니다. 3절에 에스라의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는 옷을 찢었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근심 중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될 일을 듣거나 보았을 때, 그때 가지는 슬픔이나 놀람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야곱이 보인 첫 반응이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은 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예와 자부심,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깎는 것은 수치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이 지은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보여주며 그의 탄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에스라의 이런 모습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는 정말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말 안 되는 것인가? 너무 부끄럽다.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큰 슬픔인 것입니다. 에스라의 두 번째 모습은 회개입니다. 한동안 주저앉아 있던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인데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는 근심하였고 옷을 찢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6절이 그 내용인데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여기서 그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죄를 짓고 있는 그들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너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세상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대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민족의 죄를 끌어안습니다. 개인의 죄와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낯이 뜨겁고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고개도 들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악과 허물이 하늘까지 닿는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까지도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며,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 죄들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죄의 크기를 말합니다. 실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범하는 죄니까 이해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만만치 않으니 좀 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은 죄악이 하늘까지 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죄악의 크기에 눌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는 부끄러워집니다. 변명할 것을 잊어버립니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할 말도 많고 나의 주장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입니다. 또한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거역으로서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11절에서 15절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범한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고백합니다. 그 예로 과거 가나안 땅을 언급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구석구석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또한 동시에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으니, 이제 주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신다 하여도 핑계할 것이 없다며 죄를 구체적으로 솔직히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지은 죄에 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여 하나님의 징계는 도리어 작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시대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할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마다 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대답한다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회개가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의 회개 이후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백성들의 회개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10장 1절에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경건한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남녀와 많은 어린아이들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단절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고 에스라의 개혁이 너무 가혹하다고 그들은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회개의 결과는 과거의 삶과 죄악된 삶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죄를 떠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에 익숙해진 육체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순종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씀과 회개를 통하여 다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큰 희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야 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죄와의 단절이 없이는 신앙의 회복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신앙 재건을 위해서는 말씀의 순종과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가 신앙적으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이 시대와 형편을 통하여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앙과 징계가 아니고 평안일 것입니다. 주님, 이 시기를 보내며 저희들의 죄악을 멀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단절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너무너무 제한적입니다. 주님께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인데요. 저희가 흑공피누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바로 다음 주일인데요.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뭐 가족 중심으로 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렇게 부득불하게 다시 격리가 되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 주일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아주 작은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감람나무,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웠던 것처럼 이번 주 추수감사절은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또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우리 남성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찬양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유튜브로 가족끼리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찍어서 돌아오는 금요일 24시까지 보내주시면 구역장에게 보내주시면 심사를 통해서 또 예배시에 특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상품도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각 구역에서 한 가정 이상씩 꼭 나와주시고 구역장님들은 꼭 살펴주시고 그리고 나는 가족이 없는데 하시는 분은 혼자서도 출전이 가능하고 또 노래가 아닌 악기로도 출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니만큼 우리가 거기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저희 가족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